유기홍 국회의원이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. 교육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관악 교육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.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났습니다. 신사동에서 안타깝게도 그 발달장애인 가족 세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. 또 그 외에도 뭐 가게가 침수되거나 지금 집이 침수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들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. 제가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들 또 박준희 구청장님과 지금 수시로 연락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 좀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재난지역으로 지정돼서 정부로부터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. 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여야 의원님들이 이제 인정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. 70년 전에 한 분 계셨고 제가 70년 만에 한 임기 내에 두 번 교육위원장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전반기에는 여당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야당 소속의 국회 교육위원장이거든요.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견제하되 또 교육 문제는 여야가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일이 많습니다. 제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선 국회 교육위원장이 되면 교육부 장관의 특별 교부금을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.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러 학교들 우선 환경 개선하는 일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관악구의 학교를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요. 또 아무래도 지역에 좀 좋은 학교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기존에 있는 이제 단국고등학교, 인원고등학교, 구암고등학교, 영락고등학교를 그리고 중학교들도 훨씬 더 좀 대학 입학 성적도 좋고 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 제2사대 부고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교육위원장을 두 번씩이나 하냐 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제 이런 질투 섞인 사실은 칭찬인데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관악 주민 여러분들께 가장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그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저를 뒷받침해 주신 관악 구민 여러분들의 뜻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. 대한민국 교육을 발전시키고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방대학을 살리고 또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도 하겠지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관악구의 교육 여건을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